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강아지 심장병의 진행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아지 심장병 진행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기, 강아지 심장병 3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진행 단계가 있는데요. 진행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4단계 구분법, 즉 1, 2, 3, 4단계 이렇게 나누는 4단계로 나누는 구분법이 있고 A, B1, B2, C, D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더 세분화해서 7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는 이 중에서 이 5단계 심장병 진행단계 구분법, 즉 A, B1, B2, C, D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이 구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단계 구분법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단계는 사실 뭐 심장병이 발병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단계인데요. 다만 강아지가 이제 노령기에 접어들어서 10세를 지나 노령기에 접어들어서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다 이런 상태를 뭐 A단계 즉 1단계 5단계 중에 1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사실 검사를 해봐도 심장에 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B1단계인데요. 2단계라고 볼 수 있죠. 5단계 중에 B1단계는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걸 찍어보거나 또는 심장 청진을 해보면 이 심장에서 잡음은 들리는데 하지만 심장 비대 등의 어떤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 단계. 그러니까 사실 B1단계를 심장병 발병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요 3단계 강아지 심장병 3단계인 B2단계인데요. 이 B2단계에는 심장 비대가 발견되고 혈액이 그 역류가 되는 등 뭐 이런 그 이유에 의해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장병의 아주 중요한 증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실 B2단계가 본격적인 강아지 심장병 이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이제 C단계, 4단계인 C단계가 있는데요. 기침이 뚜렷하고 호흡곤란도 심하고요. 또 혈액순환 이상에 의해서 졸도도 나타나고 기력상실이나 또는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혀가 파래진 청색증 등이 나타난 단계를 4단계, C단계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인 D단계, 5단계는 뭐 이 온갖 심장병 관련 증상, 뭐 기침, 호흡곤란, 졸도, 기력상실 뭐 이런 게 다 나타나고 중요한 것은 뭐 심장 약을 써도 별 반응이 없는 아주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단계별 치료 및 관리법, 특히 강아지 심장약을 언제부터 써야 되나, 강아지 심장병 약을 쓴다고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닌데 사실 약값도 비싸지만 또 부작용도 이런저런 그 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강아지 심장약인데요. 따라서 언제 이 심장약을 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A단계에서는 뭐 심장약을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뭐 필요하다면 닥터엠 하트 같은 이런 심장영양제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노령기에 접어든 심장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단계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영양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단계, 2단계는 심장병이 발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음식관리, 비만관리 이런 것이 다 이제 음식이나 뭐 짠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이 심장병에 좋지 않고 또 비만이 심장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고 역시 뭐 심장약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닥터엠 하트 같은 이런 심장영양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3단계 강아지 심장병 3기 즉 B2단계에서는 심장병이 이제 확실하게 발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증상 특히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단계인데 이때는 닥터엠 하트 골드 같은 심장영양제